자, 오늘은 주제 제목 요지 찾는 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 제목 요지 찾는 문제가 글을 읽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 기출 문제예요. 요지 찾는 문제가 보통 이제 한 5개 플러스 마이너스 1개, 이렇게 5개 내외가 출제가 되는데 주제 제목 요지는 같은 말이야. 표현만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찾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글이라는 게 쓰여지면, 글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기본으로 해서, 글의 흐름 문제도 나오고, 또 빈칸 문제도 그 주제와 관련돼서, 같은 표현이나 다른 표현을 찾는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5개가 출제되지만, 넓게 보면 60에서 70%가 주제, 요지, 제목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능력을 갖추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도 쉽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수능 기출이니까 한번 요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 이런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지문에 패시지가 나오면 이 지문을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주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풀어야.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난도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대부분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면 어렵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오답이 나오게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3등급 이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과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5등급이나 4등급은 3등급을 목표로 하니까 강사들이나 학원에서 대강 3등급을 목표로 해서 쉽게 점수를 딸수 있는 것만 가르쳐요, 편하게. 그렇다 보니까 이 3등급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패턴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1, 2등급을 절대 못 가요. 1, 2등급이라는 건 이제 수능 문제에서 항상 모든 시험에서는 10%, 상위 10%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수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3개에서 5개 정도 나오는데 이게 고난도 문제야. 이 고난도 문제를 못 풀게 되면 결국 1등급과 2등급은 날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뭐 수능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누구나 1등급을 맞는다. 그런데 매해 통계가 나오면 영어 1등급은 4에서 5%가 1등급이고 국어나 수학도 다5% 내외가 1등급입니다. 상대평가거든요. 근데 절대평가인 영어도 절대평가를 해놨지만 4%에서 5%만 1등급을 맞도록 어렵게 출제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평가가 되면서 수능이 쉬워진 게 아니고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상위권들, 특목고나 공부 잘하는 이런 애들이 1등급을 당연히 따갈 거고 그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평가면 시험 보는 사람이, 출제하는 사람이 부담이 없잖아. 시험 보고 상대평가니까 4%, 5% 끊어내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절대평가다 보니까 90점 이상만 맞아버리면 1등급이 나오는데 1등급이 막 7%, 8% 나오면 출제자 누가 했어? 바보야. 걔는 어떻게 이렇게 출제했어? 막 그러고 지탄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씨. 어려운 걸한 5개를 항상 어렵게 내면 이거는 어려우니까 못풀 거야, 애들이. 그러면 1등급컷 맞는 애는 4%에서 5%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렵게 낸단 말이야.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를 문제를 푸는 학습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쉬우니까 같이 가볼게요. 자, 뭐죠? 하나의 엑서사이즈. 어디에서? 팀워크에서 내가 하는 회사에, 이게 어렵습니다. 리트리트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리트리트가 뭐죠? 트리트에다가 리가 붙었으니까 다시 처리하다, 다시 치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리트리트는 전문 용어로 피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피정. 뭐 휴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전문적으로 휴가는 아니고 좀 쉬면서 뭔가를 해보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리트리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연수 요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연수에서 내가 하는 팀워크에서의 하나의 엑서사이즈는 엑서사이즈 운동 뭐 연습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다 뭐이다 놓는 것이다. 누구를 놓는 거야? 그룹을 서클로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을 이렇게 둥그렇게 놓는 거예요. 자, 손잡고 둥그렇게 서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특정한 리트리트에서, 특정한 뭐 연수에서, 이렇게 되겠죠. 휴가에서. 8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 안에. 그 온에 이제 8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느리게 핸디드.
핸드는 손으로 건네주다 이런 얘기죠. 핸드인 그러면 제출하다고요. 핸드 그럼 건네주다 이렇게 패스와 같습니다. Will you pass me the salt 그러잖아요. Will you pass me your head please? 뭘 잘라서 줘야 돼요? 재미가 없구나. 내가 느리게 건네줬습니다. 테니스 공을 한 사람에게 시작하기 위해서 throwing, 던지는 거 온 주변에서 던지는 걸 시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뭐를? 테니스 공을 이렇게 던져줬던 거, 건네줬단 말이야. 이해가죠? 만약에 N이 equal이 되면 수의 사람의 온에서 그러면 최대 수, 볼에 네가 가질 수 있는 움직임에 있어서의 N-1이다 이렇게 되죠. 갑자기 수학이 나왔네. N-1이다. Why? 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던지고 잡는 것이 동시에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 던지고 밟고는 하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 엑서사이즈, 그 운동, 연습의 목적은 demonstrate, 따라해, 보여주다. 시작. demonstrate는 보여주다, 증명하다, 또 시위하다라는 뜻도 있어. 지금 강남역 아까 선생님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은행 들리고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 강남이 무사한가, 문제가 없나, 항상 선생님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 탑에 아저씨 막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깃발 흔들고 있더라고요. 밤에는 안 나오는데, 낮에만 주로 나오셔가지고 하시던데, 그거 이제 시위한다 그러죠. 시위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탑에서 올라간 지 뭐 한 3년 됐대나? 3년인가 5년 됐대죠. 올라간 지. 놀랍죠. 예. 그 사람 상 줘야 될 것 같아.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 개인의 행동에. 개인의 행동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 훨씬 더. 이 concern들은요. 뜻이 두 가지야. 뒤에 in이나 with를 쓰면 뭐뭐와 관계가 있는 이고요. about을 쓰면 걱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훨씬 더 about이었죠. 걱정해요. worry about 같아요. worry about. 걱정해요. 자, 뭐에 대해서 걱정해요? 잡는 거에 대해서 그 공을 뭐 하는 것보다 그 공을 던지는 것보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삥 둘려서서 공을 던지면 여러분 던지는 게 중요해요? 받는 게 중요해요? 받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더 중요해? 막 아무렇게나 던지면 받을 수 있어요? 받아 봐라. 팍 던져버리면. 잘 던지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와시답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보여준다. 목적 없죠, 지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와스 써야 되죠. 대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반면에 왓은 관계대명사이거나 의문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오케이?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that EI다. 주어, 동사, 보. 대절이죠. 이게 접속사죠. 그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뭐에? 성공에. 운동의 성공에. 가주어, 진주어죠. 뭐 하는 것이? 사람이 그 사람 네가 던지는, 네가 공을 던지는 그 사람이 그 공을 잡는 것이 뭐만큼이나 이렇게 쓰인 거야. as로 쓴 거야. 똑같이 중요하다. 네가 그 공을 잡을 수 있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가 잡을 수 있는 것만큼이나 네가 던지고 있는 그 사람이 공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나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상대도 잘 잡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공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 동사를 물어봤고 이 부절이 나왔어요. 이 부절은 무슨 절이에요? 조건부 사절 맞나요? 걱정하다. 네가 덜 걱정한다면 어떻게 네가 정보를 이제 공을 정보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네가 정보를 배달하는지에 대해서 덜 네가 걱정한다면 뭐보다는 어떻게 네가 그것을 받을지 보다는 네가 어떻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네가 덜 걱정한다면 너는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딜리게이션은 위임입니다. 시작. 결국은 공을 이 사람한테 던진다는 건 일이나 정보를 던져서 그 사람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업무 지시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업무 지시는 막 마음대로 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똑같이 능숙해야 된다. 두 개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부터 풀게요, 여러분. if가 조건부사절이죠. 뭐라고요? 조건부사절. 그럼 조건부사절이면 뭐 써야 돼요? 여러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써요, 안 써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는 현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아가 됩니다. 그런데 if가 꼭 시간 조건 부사절만 되는 건 아니잖아. if가 whether하고 같이 쓰여가지고 뭐뭐인지 아닌지. 뭐라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쓰이게 되면 이때는 명사절이 됩니다. 그러면 장문을 하나 해볼까요? 내일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 나는. 장문을 해봐야 할까요? 나는 내일, 해봐. I. 뭐라고요? 나는 모른다, 해봐요. 시작. I. don't know. 뭐뭐인지 아닌지, if. 눈이 올지 안 올지. It will snow tomorrow. 이렇게 이때는 미래를 써야 된단 말이야. 왜? 이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이니까. 이게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런 뜻으로. 내일 눈이 온다면, 이렇게 조건부사절로 해석이 되면, will snow, will rain 쓰면 안 되고, snows, rains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조건부사절로 쓰였냐? 명사절로 쓰였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쵸? 똑같은 게 어디에 있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됐고요. 이 둘 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둘 다는 여기서 찾아보세요. 둘 다가 결국은 뭐죠? 이거죠. How you deliver information. 또 How you receive it. 이 두 개죠. 네가 정보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잘 받을 것인가? 두 가지가 다 되는 거고요.